역할이 웬만한 조금 애매한 거예요. 그게 되게 나빠 보일 수 있는 역인 거예요. 그래서 이게 조금 그래도 인간미가 있고, 김영민 배우가 이렇게 멀쩡하게 생겼어도 허당미도 있고, 좀 그렇잖아요. 아는 분들은 아는. 그래서 그런 어떤 인간적인 그런 게 있었으면 해서 영민 배우를 캐스팅한 것도 있어요. 또저 뒤에 관객분. 박수 칠까요 하시는 선생님. 또 다른 교훈이 나오길 바랍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교훈은 안 좋아합니다. 저는 화성의 봉담에 살고 있는 사람이고요. 친구가 다 가구 주택을 리모델링 하면서 세입자가 들어올 때까지 방이 비니까 저를 2박 3일로 저 외에도 다른 분도 초대를 해서 빈 방에 좀 자서 2박 3일 동안 서울 투어를 시켜주겠다. 그런데 그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. 훌륭하네요. 훌륭한 프로그램. 그래서 지금 처음으로 충무로 아트센터에 왔고, 그 기대에 차서 프랑스 여자. 굉장히 로맨틱하잖아요. 파탈도 있고. 그래서 굉장히 매력적인 뭔가를 기대하고 왔는데, 제가 계속 보면서 쫄렸어요. 이 스릴러인가? 아, 왜 그러냐면은, 저톤 바탕이 굉장히 심각한 바탕이고, 그 흐르는 주조가 아주 긴장이 돼 있어요. 이게 히치콕인가? 결말이 어떻게 날 건가?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. 근데 조명을 한 번도 배우를 화사하게 내지를 않았어요, 주인공을. 위에서 비추면요, 얼굴이 주름이 막 생기고 피부가 안 좋게 보이거든요. 근데 그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했는데 가장 그 사람이 빛나는 부분이 어디냐면은 경복궁에 그 밑에 지하로 들어가서 아카데미. 아, 덕수궁. 아, 덕수궁. 네네. 석조전의 밑에. 그래서 그 아카데미에 들어가서 그 장면을 기억하잖아요. 근데 그때에 이 사람이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명확한, 이건 나다 하는 게 굉장히 명확했어요. 그리고 나의 감정을 표현할 이유가 있냐? 그리고 사실은 그들은 자지를 않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았어요. 말할 필요가 없거든요. 그건 내 소관이니까. 그때 그 사람 굉장히 또렷한 사람이었어요. 근데도 얼굴에 또렷함이 안 나타나서 좀 안타까웠어요. 그때는 그 사람 굉장히 명확하게 했어야 됐고, 또 자존심인지 뭔지 모르겠지만, 기획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, 그 자리에서 파리로 간다고 이렇게 했잖아요. 근데 그 사람의 캐릭터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었지만, 어쨌든 그 사람은 한 남자한테 배신을 당했고,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 영화는 배신의 영화예요. 배신에 대한 상처고,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터널을 계속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, 어디 보니까 파리의 대문을 들어갔는데 한국의 골목으로 빠져나오더라고요. 그런 것도 상당히 의도가 있었던 거죠. 그래서 저 죄송하지만 관객분 저희가 또 질문을 또 받아야 알겠습니다. 되니까. 터널이 계속 나오면서 그 사람은 터널에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심리적으로 이분은 좀 치료가 필요하구나. 그 터널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자기를 해소도 못하고 그래서 굉장히 답답한, 굉장히 답답한.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 저도 걱정입니다. 여기까지 감상하겠습니다. 그러니까 명확한 사람인데 왜더 명확하게 보여주지는 않느냐 뭐 그런 유해 질문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. 이게 선생님 말씀처럼 근데 많은 분들이 좀 각자 다 다르게 느끼셔가지고 저희는 상당히 이제 이 캐릭터가 되게 명확하다는 게 맞고요. 이게 살짝 사랑,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애정을 주기가 좀 어려운 곁을 안 주는 사람이잖아요. 그걸 이제 영은이가 되게 많이 손을 내밀고 해주는 거죠. 그래서 사실 호정 씨가 그래서 조명을 왜 이렇게 치냐고 위에서 이렇게 왜 조명 이렇게 치냐고 이런 게 농담처럼 막 하고 조명 감독이 피해 다니고 막 그래서 재밌으라고 지금 말씀드렸는데 그냥 이제 좋은 배우들은 그런 것 같아요. 주름이나 뭐 얼굴에 그런 것들에 연연하지 않고 그게 어울린다면.
그대로 나오는 것에 뭐 그거 위주로 하지 않는 거 그건 당연한 건데 또 어느새 또 그게 당연하지 않은 세상이니까요. 그래서 네네 그렇죠. 예예 네네 느껴지셨으면 그래서 좀 그게 너무 답답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가끔 이제 과거 장면들을 재현하면서 거기서 또 미라도 다르게 활기를 얻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쉬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선은 미라의 상태 자체가 조금 예, 여러 가지로 안정적이지 못하고 자꾸 사랑을 확인받고 싶어하고 그러니까 그때 나 너랑 잤니도 물어보고. 나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니 내가 좋은 배우가 될 것 같니? 뭐 이런 식의 어떤 사랑 확인이 필요한 인물이에요. 강경표 저 그러니까 또 진행을 또 해야 되니까요. 네네. 그 감독님 제가 기사를 보니까 프랑스 촬영 같은 경우는 3박 4일 안에 다 네. 끝내셨더라고요. 네, 왜냐하면 사실 많이 나오잖아요, 영화 네. 속에. 그래서 정말 아주 꽉꽉 채워서. 그게 아니고, 네, 그게 사실은 프랑스처럼 보이는 데가 다 한국인 거죠, 사실. 이렇게 술집, 뭐, 바라던가 아니면, 그 중국집 장면도 서울, 한국에서 찍었고요. 너무 예산상, 저희 저예산 예술영화라 이게, 찍을 수가 없어요, 실내는. 실내는 못 찍어서 다 이제 야외 장면은 거기 가서 찍었고요. 그러나 실내 장면은 다 여기서 세팅해서 다 연출해서 프랑스처럼 보이게끔 그래서 저희 미술 감독이 너무 훌륭하게 잘해서요. 네, 스태프들이 뭐 최고로 잘하는 그 중국 음식점도 네네 중국 음식 저기인가요? 예, 저기 저쪽 도산 분식이라고. 네, 거기 다 떼내고 다시 세팅하는 거예요. 그래서 그릇은 똑같아요. 그래서 보면, 자세히 보면. 네. 저희가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 질문이나 코멘트를 받고. 아, 저희 세 분이나 계시네요. 그러면은 순서대로 착착착 하나씩 가볼게요. 네네, 저 일단 뒤에 분부터 하나씩. 아, 네. 영화 굉장히 재밌게 잘 봤고요. 제가 사실은 이 스크린에서 영화를 보는 게 딱 코로나랑 이제 연결되면서 딱 거의 2년 만에 외출이거든요. 그래서 오늘 극장에서 영화 보는데 마치 이렇게 좋은 영화 볼 수 있어서 참 좋았고 보러 오게 된 계기를 말씀드리자면 제가 뭐 논문 하나 뭘 정리를 하면서 프랑스 뭐 여자 이걸 마침 하던 게 있었는데 검색을 하다 보니까 이제 걸려 들어왔는데 거기에 공연예술 아카데미가 딱 있고 거기에 관련된 내용이다 그래서 정말 그냥 일을 하다 말고 막 뛰어와서 제가 한 앞부분을 조금 놓치고 봤어요. 근데 정말 스토리가 저는 굉장히 잘 짜여 있다. 그리고 그 9.11 테러로 인해서 어떤 재난을 당한 그런 상황에서 그 삶의 어떤 모든 어떤 지나간 일들을 떠올리는 것, 그런 것들을 굉장히 계산을 잘 해서 아주 잘 배치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참 재밌게 봤거든요. 공연예술 아카데미는 제가 1기였어요. 1기와 2기를 다 했는데 저는 아까 이제 연기 연출 그때 1년 과정 전공으로 네.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극작평론 1기 마치고 2기에 또 연기 연출을 해서 2년을 했는데 그때 그 분위기를 저도 잊지 못하거든요. 근데 저는 이제 89년, 90년도 얘기니까 그때 이제 그 덕수궁에서 정말 뭔가 수업을 받는다는 거 그리고 그 막 한참 그 어떤 연기라든가 뭐 그런 거에 열정을 불태우려고 막 하는 그런 젊은 사람들 위주로 모여가지고 그 덕수궁에서 나눴던 또 그 인근에서 나눴던 그런 정서들이 저랑 좀 차이는 나는 것 같은데도 굉장히 제 것인 것처럼 막 느껴지고 사실은 저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 학생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 뭐 같은 모임도 많이 갔진 않았지만 저도 그 어디서 스토리를 하나 뽑아서 뭔가를 쓰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. 근데 이렇게 그런 거기에서의 어떤 스토리를 지금 유사한 경험이 사실 다 있거든요. 아까 뭐 거기 안에서의 뭐 두 사람 간의 뭐 썸씽 문제라든가 또 그렇게 뭐 술집에서 이렇게
뭔가 의견의 차이, 아주 사소한 걸로, 물론 이제 가슴에 쌓인 것 때문에 그렇겠지만, 그런 것들이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, 저도 경험을 한 게 있는데, 이 영화에 그대로 녹아져 있어서, 네. 굉장히 제 얘기를, 네네. 제 얘기는 아닌데, 예. 네. 그래서 감정을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. 아, 네. 아, 다음 문제 아유, 교장님 감사합니다. 고객들이 많이 오셨네요. 아까 여기, 아, 질문 있으셨던 것 같아요. 네, 마이크 가야 하는 동안 이정은 배우도 국민예술아카데미를 했어요. 요 가운데 관계가. 얼마 전에 사석에서 만나서 뒤에. 그 얘기를 할 네. 기회가 있었는데, 은근히 국민예술아카데미 인재가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저 영화 정말 인상 깊게 잘 봤고요. 그 제가 특히 인상 깊었던 대사가 하나 있는데, 그 술자리 장면에서도 그렇고, 그리고 그 덕수궁 지하 연습실 장면에서 그 미라 배우, 미라 역할 맡으신 배우분께서 내가 내 마음을 왜 너한테 말을 해줘야 하냐 그 부분이 정말 인상 깊었거든요. 근데 그 전에 술자리에서 그러니까 낙관주의자라고 표현을 하셨었는데 낙관주의자라고 미라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본인은 사실 자기 감정을 왜 내가 이 감정을 너한테 다 말해야 하냐라고 생각을 하는 인물이지만 그 표현을 하는 것 자체는 되게 솔직한 인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미라라는 인물은 약간 낙관주의자를 제 단어로 표현을 하자면 어떤 인물로 그리고 싶으셨던 건지 그거 미라 일단 지영 그 영은이 되게 낙관주의자면 미라는 어느 정도 비관적인 게 있어요. 그리고 뭔가 세상을 그렇게 바라보는데 저는 이 인물이 되게 흥미로운 게 예술을 하는, 창작을 하는 사람들을 긴장하게 하는 사람이거든요. 내가 제대로 했나? 얘기 한번 들어봐야지. 이미라는 어떻게 생각하나. 근데 이미라는 예술을 하고 있지 않아요. 이미라는 그냥 일상인이에요. 그런데 예술과 창작에 대한 그 자신의 그 눈높이가 굉장히 높아서 굉장히 냉철한 어떤 그 감시관으로 있는 그 사람들이 제 주변에 꽤 있어요. 저도 뭐 하고 나면 언니가 어떻게 봤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. 근데 그런 분들을 위한 영화기도 해요. 이게 사실은 창작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걸 봐주는 또 그 자신만의 세계가 확고하고 예술을 바라보는 눈이 명쾌한 이 사람들이 보는 어떤 예술? 뭐 이런 걸, 그런, 가장 중요하게는 그런, 자긍심? 자신감? 뭐, 자존심? 같은 게 있는 사람이거든요. 그래서 그런 사람을 표현하고 싶었어요. 좀, 누가 저한테, 이 영화 너무 이해가 안 되는데,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정리해주세요라고 관객과의 대화 때 말씀을 하셔서 제가 뭐라고 정리해드렸냐면, 한마디로 정리되지 않는 영화였으면 좋겠어요. 라고 했어요.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. 미라는 복잡다단한 복합적인 인물이고 굉장히 복잡한 사고를 갖고 있고 주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아주 예민하고 복잡한 그런 사람입니다. 저 마지막 질문이요. 앞에 있는 관객분. 꽃 주신 분.